세정씨와 함께하는 행복촌 부서 탐방. 오늘은 어느 부서를 탐방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순시 복합도시 건설청 녹색도시 환경과장 이인홍입니다. 네, 저희 녹색도시 환경과에서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가정책의 녹색 환경을 조성하는 시책에 부응해서 우리의 그 행복도시 내에 녹색도시의 그 환경을 위해서 새로운 그 신재생에너지를 이제 새로 도입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한 그 우리가 생활 환경에 필요한 그 기초환경 시설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공공건물이라든가 일반 주택에 태양광 그 에너지를 이렇게 도입해서 설치해서 우리의 그 작업자족의 그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한 그 우리 상수도라든가 수질 보건센터 이런 것을 건설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파트 단지에 자동 크리넷 시설을 설치 보급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아주 청결한 청정한 그런 생활 그 환경도 관리하고 또 에너지 자체도 탄소가 없는 에너지를 신에너지를 또 보급함으로써 우리의 그 에너지 정책에 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저희 녹색도시환경과에서 클린 에너지 공급이라든가 이런 기초 환경 시설을 건설해서 우리 행복도시에 사람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서는 우리가 최첫 단계로서 우리가 그 BRT 노선에 그 태양광 발전 그 시설을 이렇게 해서 지금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집약시켜서 우리가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 그 천마을 지역에 자동 크리넷 시설을 설치해서 종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천마을 같은 경우는 직접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투입하면 그게 바로 그 쓰레기 그 집화장으로 바로 그 관로를 통해서 보급됨으로써 공급이 됨으로써 아주 깨끗한 그런 그 도시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가 에너지로서는 새로운 태양광 에너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단독주택 또 공공 건물에도 태양광 그 지열판을 설치해서 거기서 태양으로 인한 그런 에너지를 집약시켜가지고 우리가 작업자족의 에너지를 이렇게 생산해 오고 있고 또 이제 그 우리 국가 정책에 의해서 새롭게 그 시행되는 그런 그 에너지를 즉 그 수소라든가 또 전기 이런 에너지들을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그걸 상용화하기 위한 그 실증 시범 사업 같은 사항들을 다양하게 정책으로 지금 담아오고 있습니다. 오무라는 것은 현재 그 우리 지상에 전봇대가 없고 또 우리가 이제 쓰레기통이 없고 또는 그 담장이 없고 광고 입간판 없고 점포주택이 없는 그 도시를 오무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 아까 없다는 사람들 아까 자동 크리넷 이 시설들을 함으로써 쓰레기통을 지금 현재 기존 도시와는 달리 우리 도시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우리 국가적으로 그 온실가스 감축과
또 환경, 친환경 도시건설은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행복도시는 정부의 그 친환경 시설과 또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최적으로 그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스마트 그리드를 그리는 도시를 갖다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 솔라시티, 그 태양광에 대한 그런 에너지 솔라시티 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분역별로 특화 도시를 만들어서 행복도시가 보다 친환경 도시로서 발전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우리 녹색 도시 환경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합니다. 우리 그 행복도시를 국가의 그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고 또 세계적인 그 친환경 그 에너지 그 명품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도시에서는 사용되는 그 생활 에너지 그 기존 형태의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자극적 그 친환경 에너지인 그 태양열이라든가 연료에너지 이런 새로운 우리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이 도시에 도입을 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또 우리가 가장 그 탄소 배출이 없는 도시로 우리가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녹색 도시 환경과에서는 그 새로운 에너지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친환경 도시를 하기 위한 그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녹색 환경가 분들이 노력하듯 세종시민들도 그만큼 노력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모두 세종시민들을 위해 화이팅!